오늘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신명기 33장에서 34장과 시편 90편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두 달 동안 계속되었던 모세의 역사 특강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만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 모세는 정말로 만나 세대와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그의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부르는 모세의 마지막 노래가 바로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역사순 1년 1독 순서에 따라 신명기 33장에서 34장을 통독하고 이어서 시편 90편을 통독합니다.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으면 각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사역이 담겨있는 신명기 34장과 시편 90편을 함께 통독하면 더욱 좋습니다. 신명기 33장과 34장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역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생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았던 모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는 최고의 평가를 해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신명기 33장에서 34장 그리고 시편 90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70일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수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 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술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 신명기 33장에서 34장과 시편 90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모압평지,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등장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은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느보는 높다라는 뜻이고 비스가는 뾰족한 곳, 높은 곳,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느보산은 사해 북동쪽 9km 지점에 있는 아바림 산맥의 최고봉으로 사해 해수면에서부터 대략 1200m, 지중해 해수면에서 789m 높이의 산입니다.
그리고 비스가는 요단 동편과 사해를 바라볼 수 있는 아바림 산맥 북동쪽 기슭의 높은 봉우리로 아바림 산맥에 속한 느보산 서편의 산 혹은 비스가 정상을 느보로 보기도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느보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뿐 아니라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론은 호르산에서 그리고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 최후를 맞이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 아론처럼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했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세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 세상에 모세만큼 장례식에 많이 참석하고 장례위원장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 120여만 명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장례위원장은 중요한 직업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 묻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담은 내용이 바로 모세의 시편 90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까? 인생은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선 인생들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시간과 연결지어 말합니다. 인생은 티끌이요 한순간의 꿈이요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에 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인생에게 천년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왔다가 티끌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에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노년에 더 멋졌던 모세의 생이 마감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무후무였던 광야 시대가 대단원에 막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가 개막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